어떤 사람 중에서는요, 다른 사람을 도구로 보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뭐 누구든지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지 않냐. 나한테 만나서 유리한 사람들만 다들 만나고 그러는 게 세상 아니냐. 이럴 수 있지만 네. 이 정도가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작가님한테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람 사이의 어떤 그 관계라는 게 빨리 막 멀어지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서서히 막 이렇게 식기도 하는 것 같은데 점차 멀어지는 관계? 뭐 어떤 그런 거에 어떤 신호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일단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예민한가? 예. 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 때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럴 때는 한번 좀 의심을 해주시는 거, 예, 그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게 첫 번째 징후예요, 사실. 내가 예민한가? 뭔가 좀 걸리네? 약간 네, 이런 거. 걸리네. 근데 뭐라고 딱히 집어서 얘기하기에는 좀 애매한 것들, 살짝 기분이 나쁜 듯 만듯한 그런 네. 일들이 자주 생기더라고요. 그 무렵에. 네. 예. 뭔가 멀어지기 직전에 신호가 내가 예민한가? 내가 예민한가? 근데 이게 약간 연애도 그렇고 뭔가 그냥 일반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약간 그러고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네.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연락이 안 돼요. 잘. 네. 네, 연락이 잘 안 되면서 만나기가 힘들어져요. 그 네. 사람을. 예. 또 이유를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네네. 뭔가가 이제 점점 사람을 보기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또 딱히 뭔가 이유들이 다 있긴 있어요. 네. 예. 그렇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해주거나 뭔가 그 변명하는 성의가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럴 때는. 근데 그거는 네. 그런 게 있죠. 대놓고 뭔가 너하고 멀어지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상처를 주고 싶지는 않지만 네. 아, 좀 알아서 멀어줬어. 좋으면. 아, 멀어져 줬으면. 예, 예. 알아서 좀 이 마음을 눈치채고 알아서 좀 멀어져 주면 고맙겠다. 네. 상대편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아, 그럴 때 무언가 아까 말한 대로 뭔가 좀 약간 걸리는 느낌이 좀 나기 시작한다. 아, 그러면은 이게 그 나도 마침 잘 됐다. 이런 분들은 이제 같이 멀어지면 되겠지만 사실 나는 그렇게 뭐 이분을 뭐 이렇게 손절할 마음까지는 뭐 없고 나는 이렇게 잘 지내고 싶었는데 상대가 좀 멀어지는 느낌이다. 그럼 약간의 일종의 짝사랑 같은 느낌이라면 뭐 어떻게 하는 행동이 좀 있을까요? 이런 걸 좀 개선하기 위한? 일단 먼저 노력은 해봐야죠. 노력. 그렇죠. 네. 노력과 네. 확인은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뭔가 요즘에 예전 같지 않고 내가 예민한가? 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만드는 행동을 자주 하는데 네. 그게 그냥 내가 변해서 그런 건가? 내 상황이 변하거나 네. 아니면은 내가 좀 우울감이 있는 그런 시기인가? 이런 걸 수도 있거든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런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이 요즘 정말로 연락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연락을 하는데 답도 너무 늦고 이런 식인 거예요. 네. 예전보다. 네.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죠. 네. 예, 근데 그 얘기를 못 꺼내는 분들이 많으세요. 꺼내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 요즘 혹시 나한테 뭐 섭섭한 거 있어?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의외로 용기가 좀 필요해요. 용기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저는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정말 상대방이 뭔가 이런 기미가 느껴져. 네. 예, 이런 정도면은 그런 정도의 확인은 좀 필요해요, 사실. 근데 예. 이게 나한테 좀 섭섭한 거 있어? 그랬을 때 뭐 그런 거 전혀 없는데? 라고 말해버리면 또 거기서 좀 더 나가기에 좀 어렵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상황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네가 나한테 시간이 없어서 못 네. 만난다고 한 날인데 그날 뭐 누구는 만났었더라. 예를 들면. 근데 친한 사이면은 네. 이런 거 그냥 얘기해도 사실 괜찮아요. 네, 그냥 괜찮은데 이게 만약에 정말 오해를 할 만한 그런 상황이면은 네. 성의 있게 설명을 해줘요. 그날 마침 안 됐었는데 어디서 우연히 그 친구를 만났어. 네네. 그래서 그렇게 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 친구의 오해를 풀어주는 말을 하겠죠. 네.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그날 그렇게 됐어 뭐 라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풀어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다. 네. 뭐 이런 일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이 떠나고 있구나. 떠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네. 어느 정도는 나도 좀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을 내가 놓치기 싫어요. 그 사람은 멀어지는데 나는 조금 좀 다가가고 싶다. 아직은 내가 놓치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뭐 어떤 노력을 좀 하는 게 좋을까요? 아까 좀 이 사람이 멀어지는 건 확실하다. 그거는 대화밖에 없어요. 일단. 대화. 예, 네. 대화를 해서 내가 요즘 좀 그런 기분을 느끼는데 혹시 뭐 이렇게 섭섭한 게 있냐라고 물어보는데 그걸 답을 잘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못해요. 근데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이런 점 때문에 이 사람이 좀 불편해하는구나 라든지 그런 걸 알아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마음이 떠났잖아요. 그리고 붙잡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은 더 이상 그 설명을 하기를 거부해요. 그냥 모른 채로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 하게 되는 거고 네. 사실 그쯤 되면은 그냥 돌이킬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서 아예 손절은 하지 않고 좀 멀찍이서라도 가끔 친분을 유지하거나 이런 거를 유지하면서 좀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한번 뭐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를 이제 되돌리기는 쉽지 않으니까. 네. 그렇지만 이제 나 혼자 착각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물어는 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럼 반대로 그 내가 누군가의 관계가 시작됐는데 약간 좀 좀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약간 조금 뭔가 손절 아닌 손절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뭐 어떻게 뭐 해야 될까요? 반대로 나도 천천히 이렇게 카톡을 안 읽고 이렇게 답을 안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예 비슷하죠. 예 네. 비슷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손절 네. 이거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게 그냥 그게 디폴트가 되는 게 또 네. 관계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손절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 주식 용어에서 나온 네,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거죠. 예 네. 그냥 끊어버리는 거잖아요. 네. 더 이상 투자를 안 하겠다 이런 네. 건데 그렇게 칼같이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그 사람이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가끔은 괜찮거든요. 네. 그런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프리랜서로 평생 일을 했어요. 네. 처음 사회생활 시작부터. 근데 일하는 사람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없고 가장 큰 장점이 같은 사람을 매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게 네. 굉장히 큰 장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불규칙한 수입과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근데 그게 1년에 한 번 보거나 아니면 자주 봐도 두세 달에 한 번씩 보는 사람은 다 좋은 사람이에요. 웬만해서는. 네, 네. 예. 그래서 친구나 지인이나 이런 사람들도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그냥 가끔 보면 돼요. 예. 그래서 그 횟수를 좀 조절을 해나가는 거죠. 네. 예. 아, 그러면은 가능하면 손절을 하지 않는 게 좋고 지인 정도의 수준으로는 계속 뭐 한 번씩 연락도 가끔씩 하고 그렇죠. 이런 정도로 하는 게 사실은 이제 큰 틀에서 사회생활 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된다. 그렇죠. 네. 좁습니다. 한국 사회. 어떤 사람과 손절을 해서 이 사람과 네. 마주쳤을 때 불편할 만한 상황 이런 사람이 한 사람씩 늘어날 때마다 네. 그 행동폭이 너무 좁아지고 불편해요. 아 그러면은 이게 손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게 사람이 이게 시간 제한도 있고 뭐 이게 여건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모두를 뭐 다 만날 수는 없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뭐 누가 만나자고 할 때 내가 뭐 계속 거부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날 보고 싶었는데 나는 이제 이 사람을 뭐 한 1년에 한 번 뭐 정도만 보고 싶다 이러면은 계속 거부하기도 이제 한계가 올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아예 손절을 하겠다 뭐 생각하시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속 이렇게 연락을 좀 유지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그냥 연락하고 아니면 네. 뭐 3년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하고 이래도 괜찮은 사이들도 저도 많아요. 예, 서로 괜찮은. 3년에 한 번. 예, 네. 바쁘니까. 네. 그리고 그 바쁘다는 게 충분히 이유가 돼요. 그렇죠. 사실 뭐 다들 바쁘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너무 의미 부여를 할 필요가 없는 거군요. 사회에서의 어떤 인간관계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결국 한번 만나면 다 인연을 또 이렇게 이어가라 이렇게 또 들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 아예 안 만나는 게 낫다 한마디로 뭐 어쩔 수 없이 손절해야 된다 뭐 이런 사람의 어떤 유형이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 중에서는요 다른 사람을 도구로 보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뭐 누구든지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지 않냐. 나한테 만나서 유리한 사람들만 다들 만나고 그러는 게 세상 아니냐 이럴 수 있지만 네. 이 정도가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적이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지도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하나의 수단으로만 보는 네. 생각 자체가 다른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라는 예, 요즘에는 그런 말로 그래도 한정 지어져서 이름 붙이기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예전에는 몰랐죠. 네. 그런 사람이 있을 줄은. 근데 이런 사람들은 뭐 멀어지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너무 피해가 크기 때문에 멀어져야 됩니다. 무조건. 그냥 멀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끊어도 돼요. 근데 그 나르시시스트를 뭐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이건 사실 초반에 구분을 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들 다들 이야기를 해요. 뭐 심리학자분들 아니면은 뭐 신경정신과 의사분들 네. 다들 공통적으로 초반에 알아보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같이 상호작용을 하다 보면은 점점 내가 뭔가 기분이 안 좋고 점점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 같고 이 사람을 만나고 나면은 내 내면이 피폐해지는 게 점점 느껴져 서서히. 네, 네. 내가 요즘 왜 이러지? 이런 기분이 들어요. 네. 그런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자주 하면. 네. 근데 그러면은 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예, 한번 네. 눈을 뜨면은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약간 조금 뭐 이게 인간 관계라서 좀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뭐 그러면 뭐 나르시시스트가 보이는 어떤 뭐 특별한 어떤 행동 같은 게 있을까요? 뭐 공통적인 행동 같은 거? 그러니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 뭐 예. 어떤 식의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의 생각을 주입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세뇌. 네네네. 그러니까 너의 생각은 어떠어떠한 점에서 잘못됐고, 예, 내가 말하는 게 편하지. 맞는 거야. 네, 네. 예,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건 그건 너무 잘못된 거야. 근데 그게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아니라 네. 그게 잘못된 건데 네가 착각하는 거라는 식으로 주입을 해요. 어떤 본인이 보는 시야가 굉장히 좁아지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 사람을 만나고 나면은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정답이고 난 다 틀렸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가 되니까 계속 피곤하고 내가 뭐 문제가 맞나? 막 이런 느낌을 계속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또 잘해준다는 게 함정이에요. 잘해줘요 또. 예. 그러니까 아니 차라리 나쁜 행동 동을 하면서 그러면은 누가 네. 곁에 남아서 피해를 보겠어요. 초반에 다 도망가죠. 네. 근데 잘해주고 또 이렇게 뭘 줘요. 실질적으로도 소소한 걸. 네. 예.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해주고 챙겨주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면서 네. 점점 관계는 가까워지는데 정신은 피폐해지는. 그러니까 너를 챙기는 건 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 말이 정답이니까 내 말을 들어라. 약간 이런 식으로 뭐가 가는 거군요. 그렇죠. 그 얘기를 직접 메시지를 전하지는 않지만. 네. 계속 그런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느끼게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주변에 꽤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런 분들을 좀 손절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모든 정신과적인 문제가 다 생깁니다. 아, 큰일 난다. 아, 이분 만나면 네, 큰일 납니다. 계속 관계가 오래 지속되면 네. 큰일 나요. 네. 완전 뭐 지배를 당한다든지 뭔가 뭐 내가 이제 나 스스로의 어떤 생각을 하기 어려워지게 되는 건가요? 일단 우울증. 예, 우울증은 거의 필수적으로 따라오고요. 네. 뭐 불안장애라든지 그런 것들이 같이 올 수도 있어요. 자신에 대해서 인식하는 게 굉장히 왜곡되거든요. 그런데 네. 그런 점이 사람들 정신건강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인생 전반이 굉장히 피폐해지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얘기를 합니다. 무조건 도망가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네. 도망가라. 근데 이게 그 보통 그 가스라이팅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게 당하다 보면 이게 도망간다는 생각을 못 하시기 때문에 계속 거기 이렇게 얽매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내가 내 친구가 약간 그런 거를 좀 당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내가 괜히 얘기했다가 괜히 막 그 이간질하는 걸로 좀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어떻게 뭐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뭐 내가 어떻게 좀 이렇게 어떤 식의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메시지를 전달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분들이 그러면은 네. 아 그게 진리는 아니고 다른 사례에서는 이런 것도 있고 그렇다라는 네. 네. 거를 근데 적대적이지 않게 얘기만 해줘도 훨씬 나아져요. 너 그 사람 만나지 마.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아 그렇게는 안 되고. 예. 네. 그러니까 그 가스라이팅에 주로 피해자가 되는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냐면은 네. 인간관계가 좁아요. 그리고 한정적이고 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거를 들을 수 없는 그런 고립된 상태 네. 이런 분들이 주로 타겟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 가스라이팅 할 때 다른 사람들은 못 만나게 해요.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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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근데 그게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네. 끊임없이 정보를 주고 아닌 사례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사실 주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긴 그 뭔가 그 사람이 계속 한 명만 계속 만나게 되고 막 그런 것들이 점점 보이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사회적으로 문제도 되기도 하는데 주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사실 그분은 좀 나오기 힘든 경우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혹시나 주변에 계시다면은 내가 먼저 좀 나서서 좀 말려주고 약간의 좀 다른 정보도 있다는 걸 또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신 거죠.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그런 그 뭐 가스라이팅까지 해가지고 막 심각한 상황들도 뭐 물론 있겠지만 그런 거 말고 사실 그 인간관계 뭐 어떤 친구관계나 이렇게 내가 좀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계속 이렇게 관계를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좀 우리가 수준이나 어떤 상황이 비슷하면 모르겠지만 나보다 조금 뭐 객관적으로 좀 괜찮은 사람이라면 조금씩 뭔가 이 비교 심리 같은 게 좀 생기면서 아 좀 약간 원망도 좀 생기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그 마음이 생기는 어떤 그 원인이라든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좀 내가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사람이 가장 불행하려면은 가장 네. 쉬운 방법이 비교를 하는 거예요. 네. 정말 이것만큼 불행하게 만드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 비교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는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나랑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사람이거나 혹은 나보다 못한데 나보다 더 나은 걸 받는다는 데서 출발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볼게요. 20대 친구예요. 똑같은 20대인 사람들이 있는데 저기 미국의 셀럽인 네. 카일리 제너 이 친구 20대인데 재산이 8천억이에요. 네. 우리 돈으로. 네. 근데 쟤는 내 또래인데 8천억 있어 하면서 내가 슬프고 괴로워하고 막 이래 하지 않잖아요. 네. 근데 옆에 있는 내 친구가 연봉이 8천만 원이면 네. 그건 괴롭죠. 나는 그것보다 훨씬 못한데 네. 이 친구는 이래. 이러면은 쟤하고 같이 고등학교, 대학교 같이 나왔는데 왜 나는 지금 와서 이럴까라는 식으로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서 인간관계를 하면은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냐면은 사람이 자기 자신과 그리고 자아를 인식하는 테두리가 있어요. 네. 근데 그 테두리를 나라는 사람으로 좁게 잡으면은 이게 훨씬 덜해요. 자, 그 카일리 제너는 남의 일이잖아요. 어차피. 네. 남의 일이라서 괴롭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8천만 원 버는 내 친구 얘기도 남의 일로 생각할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자꾸 괴로워하면서 비교를 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그 중심 관심사를 너무 폭을 넓게 가지는 거예요. 나하고 그리고 가족을 넘어서 내 주변의 친구들까지가 중심 관심사 안에 있고 그 안에서 자꾸 같은 걸로 인식을 하다 보면은 점점 괴로워지는 거죠. 근데 그 중심 관심사가 나 자아라는 걸로 꽉 붙들려 있는 사람은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이게 어찌 보면 또 반대로 생각하면 너무 자기 중심적이고 다른 사람을 신경 안 쓰게 되는 것처럼 또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차이가 있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카일리 제너 8천억 있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또 오 진짜? 이러면서 네. 당연히 관심을 가지잖아요. 네. 네. 뭐 남의 일이지만 뭐 관심도 가지고 재밌어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만은 금방 잊어버리죠. 네. 관심은 있지만 잊어버려요. 네. 근데 친구 간의 관계 또 그 이외의 타인 간의 관계도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와 그렇구나. 어머 그동안 되게 많이 고생을 해서 그 정도까지 또 연봉도 올리고 그랬구나. 뭐 이런 식으로 관심은 가질 수가 있지만 금방 잊어버리고 내 삶으로 돌아올 수 있는 힘 그런 거는 다른 거죠. 아, 보통 이제 내가 비교심을 안 가지려고 하더라도 이제 뭐 아까 말한 같은 학교 나오고 같은 대학교 나왔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연봉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뭐 부모님이라든지 뭐 주변 친구가 아유 그러니까 뭐 너도 좀 옛날에 좀 잘 좀 하지 하면서 계속 뭔가 이렇게 건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아까 말한 그 카일리 제너는 이제 나랑 뭐 소통할 일이 없지만 이 사람은 뭔가 계속 뭔가 그 관계가 생기니까 그게 좀 힘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것도 점점 내공이 생겨야죠. 이제 그래서 내 자신이 무언가 좋아하는 일이나 아니면 집중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네, 그러면 더 비교하게 될 거예요. 더 비교하게 네. 되죠. 원래 아 이런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 더 생각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무언가 내 마음을 자꾸 들여다보려고 하지 말고 네.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내 삶을 한 단계 올리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게 뭘까를 한번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집중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비교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건 조금 좀 다른 얘기기는 한데 제가 어릴 때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고 뭐 친구도 별로 없었고 뭐 인기도 없었어요. 네. 뭐 근데 주변에는 더 활발하게 인기 있고 뭐 재밌게 사는 그런 친구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네. 아주 어렸을 때. 네. 근데 저는 별로 비교하는 마음이 들거나 그 친구들이 부럽거나 이러질 않았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저는 작가잖아요. 네. 그런 기질이 있었어요. 어릴 네. 때도. 그래서 저만의 망상의 세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를 뭐 해리포터의 그 조앤 롤링 작가가 네. 어릴 때부터 해리포터 세계관을 쭉 상상하면서 가지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하나하나 구축을 하고. 근데 저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은 부끄러워서 말은 못하지만 네. 저도 그런 거대한 세계 안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네, 어릴 때. 네.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 세계 안에서 굉장히 그 해리포터 같은 인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네. 내 세계가 확고하게 있으니까 내 옆에 사람이 뭐 어쨌건 간에 그렇게 신경이 안 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들키면은 쟤 좀 네. 이상한 애다. 이럴 되게, 수는 되게 있지만 네. 예, 아주 거대했어요. 예, 뭔가 네. 되게 촘촘한 세계관이 예,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나만의 그런 세계가 있으면은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이렇게 우리 부익남 채널을 만드시고 이 안에서 공부하시고 또 하나의 체계를 만드시고 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의 노력이 다 들어갔을 거잖아요. 네네. 그거 하시면서 비교할 시간 없으셨을 거예요. 아, 맞아요. 정신 없으셨을 거예요, 아마. 하긴, 근데 이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비교심과 그 이후의 질투심은 나만의 길이 없을 때 생기는 것 같기는 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간 길을 나도 갈 수 있었을 텐데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좀 약간 좀 원망도 들고 막 하는 것 같은데 얘가 간 거랑 상관없이 나는 이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뭐 비교할 게 뭐 별로 없기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이 비교 심이라는 것 자체를 아예 버리면 사실 어찌 보면 이 인간이 뭔가 좀 더 나아지려는 그런 원동력도 좀 없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비교심 자체가 문제인가요? 아니면 뭐 이 비교심을 좀 어떻게 좀 잘 이용할 수도 있는 건가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심리적인 기제들은 사실은 생존을 위해서 다 필요하기 때문에 진화 과정에서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거거든요. 네. 당연히 생존에 필요한 부분이니까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비교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이거를 잘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경쟁심이라고 할 만한 게 여기서 사실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선용을 해서 돌리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사람에 대해서 네. 예, 가지지 말고 어떤 그 목표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그걸 향해서 비교를 하고 또 자기 검열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더 발전이 되겠죠. 그걸 뭔가 이룬 사람을 뭔가 비교하지 말고 예를 들면 뭐 아까 말한 연봉 8천이면 나도 연봉 8천 이상 받겠다. 약간 이런 식의 어떤 그 목표 그쵸. 지향성으로 선택을 하면은 조금 이 비교심도 좋게 이용을 할 수가 있다. 그럼요.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주변에 뭐 그렇게는 못하고 막 그냥 그 누구를 막 미워해. 막 보통 친구 세 명이 만나면 한 명 네. 화장실 가면 이제 둘이서 욕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 이 옆에 내 이 지인이 뭔가 그 비교심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고 막 그런 분이 있다면 어떻게 좀 내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좀 조언을 하고 좀 이렇게 토닥이고 뭘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분들을.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깨치고 나오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거기에 너무 동조하기보다는 얘기 돌리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말을 하면서 자기가 네. 하는 말에 더 매몰이 돼요. 네. 그러다 보면은 점점 거기서 느끼는 감정이 강화가 되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화제를 좀 긍정적인 쪽으로 돌려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